비행기표나 공연표를 싸게 팔며 소비자들을 공략해온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이 정산 지연 사태에 휘말렸습니다. 티몬에서 산 항공권과 여행 상품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 티몬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A씨. 그런데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 분명히 토요일 날에 항공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티몬 측에서 대금이 미지급하고 있다고 지금 본 항공권은 죄송하게도 안 될 것 같다. 결국 출발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비싼 값에 항공권을 다시 구입해야 했습니다. 숙소도 바로 예약을 했고 환전도 다 하고 이제 갈 준비만 나왔는데 환불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없다는 식이니까 어이가 없죠. 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입점해 있는 여행사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돈을 못 받은 여행사들이 티켓을 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.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는 정산이 안 돼서 사용이 안 되니까 환불 신청하라고 지금 다른 사이트 뒤져보고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하나투어, 모두투어, 노란풍선 등은 티몬에서의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. 신규 예약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일시적으로는 좀 판매 중단을 해놓은 거고 정산 여부에 따라서 저희 좀 대응하는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티몬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일부 보상한 바 있습니다. 티몬 측은 빠른 정산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상화까지 휴가철 소비자 불편은 커질 전망입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